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설 명절과 함께 같이 이렇게 있는 이 주말이기 때문에 잠시 그 고린도 후서 우리 강의에서 벗어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때가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고향을 이제 방문하시게 되고 또한 오늘 또 하루 이곳에 방문하시는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잠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그 설교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설교였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가장 먼저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복을 참 좋아하죠, 우리들.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로서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러한 복들이 있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의 복, 참된 위로를 받는 복, 기업,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복,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복,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게 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복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도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한 말씀과 함께 즉시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다 끝마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연결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 모두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려져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연결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제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복을 가지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러니까 복을 내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은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나를 통해 세상이 유통되는 것임을 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체성, 그렇죠?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볼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정체성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정체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이 절대로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임팩트가 있는 말씀으로 금방 와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필수품이었거든요.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소금을 이제 피하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소금을 좀 덜 먹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은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은 그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소금이라는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수품이었죠.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과 같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엇으로 이 그 음식을 이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었어요, 소금. 썩고 있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었고, 소금은 또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후춧가루, 뭐 이런 계피가루, 무슨 카레가루, 뭐 카이엔가루,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얼마나 희귀했습니까? 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소금이었어요.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성교제에 가보면 가끔 가다 이제 그 현지인들이 데리고 이제 부시로 들어가, 수부에 들어가서 사냥 고기를 이제 같이 잡아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저 별난 거 다 먹어봤어요. 콧불소도 먹어봤고요. 악어도 먹어봤고요. 안 먹은 게 없어요. 하여튼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근데 어쩔 때 이리 숲에서 잡는 이 고기를 그 자리에서 이제 주면은 막 어쩔 때 막 비린내가 나갖고 도저히 못 먹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거기에 소금만 조금 치면은, 우와,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단맛이 나요, 단맛이.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기에 필수품이었죠. 다른 게 없지만 소금은 있었습니다. 그 소금이라는 것은 건강에도 필수품이었죠. 현대인들은 이 소금을 이제 좀 멀리 하려고 하지만 건강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근데 나트륨이 너무 요사이는 뭐 하도 잘 먹어갖고 나트륨이 많아가지고 소금을 피하는 거지. 이게 모자르면은 우리의 몸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어느 정도 소금이 없으면, 특별히 이 땀을 많이 흘리는 이러한 그 팔레스타인 같은 지역에서 소금이 없으면은 금방 가다 픽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라는 것은 건강에도 필수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야, 이건 예수님의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다. 이거는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불과 결의한 자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너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썩는 것, 부패를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맛을 주는 것이고, 살맛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맛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너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굉장한 클리어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가 이 세상에 불가결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교만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뭐 한번 기분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명감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잘 아는, 또 많이 우리가 접한 말씀이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소금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죠. 세상의 소금. 소금 통해서 뿌려져야 됩니다. 흘러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흘러나가는 소금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소금통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소금통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 뭐 장식품이 될 수도 없는 거, 소금이니까. 이 소금의 유일한 유일한 그 역할은 뿌려질 때에, 나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당시에 에신스라는 그 유대교 파가 있었습니다. 에신스라는 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소위 순결파였어요. 순결파. 자신들이 보았을 때 자칭 순결파였습니다. 자신들이 보았을 때는 이 유대교가 많은 면에서 타락하고 또 세상과 이 너무나 이제 그 타협을 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싫다, 우리는 유대교의 순결성을 지키겠다 하면서 따로 이 커뮤니티를, 그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따로 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를 쭉 돌아보다가 그들이 선택한 지역은 사해 옆이었습니다. 사해 옆이었어요. 그래서 사해 옆에는 뭐 사람들이 너무나 열악해갖고 가서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그 에신스 커뮤니티를, 소위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이제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이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Dead Sea Community예요. Dead Sea. 사해 옆에서 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해 공동체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공동체, 죽은 물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 죽은 물 공동체일까요? 흐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순결한 순결파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 싫다 세상을 등지고 이 산에 올라가 동굴에 들어가서 살면서 사해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공동체, 죽은 물 공동체, 사해 공동체로 불려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세상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따로 올라가서 우리끼리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끼리 살자. 산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 그래도 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들로서 이러한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세상에서 결단코 찾을 수 없는 복을 받아라. 그리고는 즉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으로 흩어져라.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의 각 직장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학교 캠퍼스로 가서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금으로. 그 원코리아 청년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역별 강의예요. 영역별. 아침과 저녁에는 영성 집회를 하고 또 이제 중간에는 이제 서로 간증하는 시간, 서로 막 교제하는 시간도 있지만 낮 시간에 오전과 오후에 강의 시간을 갖는데 영역별 강의를 갖습니다. 영역, 비즈니스 영역, 미디어 영역, 예술 영역, 문화 영역, 선교 영역, 교육 영역 이런 영역으로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불러서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통해, 어떻게 스포츠를 통해, 어떻게 문화를 통해, 어떻게 그 정치를 통해, 법을 통해, 어떻게 그 의학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있는가 강의를 하면서 멘토링을 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통일 커뮤니티가 되면은 통일 한국이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 통일이 그냥 정치적으로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게 사람들이 통일돼야 돼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작은 규모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남한의 청년들, 탈북한 북한의 청년들, 조선족 청년들, 고려인 청년들,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언어도 안 맞고 배경도 안 맞고 그럴지라도 고려인들 중에서는 한국말 전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전혀 유럽에서 전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원 코리아를 이룰 수 있다. 여기에서 작은 규모에서 소망이 없으면 나중에 큰 규모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원 코리아 청년 수련을 갔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역별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통일 코리아가 되면은 우리가 영역으로 나가서 이 북한과 함께 한반도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다시 주님의 나라로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교회에 다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골목에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영역별로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멘토링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선교도 있잖아요. 선교도 이제는 전통적인 선교보다도 영역별 선교가 훨씬 더 파워풀하게 세계 세상에서 지금 그 임팩트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선교, 스포츠 선교, 문화 선교, 교육 선교, 의학 선교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농업 선교 이런 일을 통해서 훨씬 더 능력 있게
오늘 나를 임팩트를 주고 있는 그러한 이 전통적인 모델보다도 이 영역적인 모델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역에 대한 사명을 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 필드가 바로 선교 필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드는 우리의 신앙, 교회에 모여서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양육을 받고 이퀘핑을, 그 무장을 받고 영성으로 무장을 받고 무장받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그 주님의 그 위로를 받고 주님의 그 세워주시는 능력과 무장을 받아갖고는 반드시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 모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과 같은 이때에 가정이 나의 선교 필드라는 것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제 복음 사역을 복음이 내 삶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이 필드가 어디에? 가정이에요. 우리의 직장이에요. 학교예요. 그리고 우리의 골목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소금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같이 모여 있어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뿌려졌기 때문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사명과 정체성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의식부터 바꿔야 되죠. 내가 그러면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무장 받고 흩어져서는 이제 주님의 백성들로 살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이제 다시 조금 이제 힘들어지면 다시 모여서 은혜를 받고 무장받고 또 이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금통에 흘러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금이면 짠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짠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는 그 순간 맛도 못 내죠. 방부제 역할도 할 수 없죠. 이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힘이 되는 어떠한 에너지가 되는 성분 역할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길에 그냥 뿌려져 갖고 비 온 다음에 이게 뭐 진흙 없애기 위해서 그냥 뿌려져 갖고 사람들이 밟고 옛날에 그 연탄 재 뿌리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에게 중요한 것은 필수적인 것은 소금 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짠맛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짠맛이 무엇일까? 저는 이게 거룩성이라고 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소금이라면은 우리가 만일 거룩성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인물 삼손을 생각해 보시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수백 명과 싸워서 수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실인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타이틀도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칭이 있었고 나실인이라는 그에게는 소명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제 무너지는가 보니까 거룩성을 잃었을 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거룩성을 잃으니까 여전히 나실인인데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 거룩성을 잃으니까 짠맛을 잃으니까. 한때에 굉장히 영성이 충만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종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언제 잃는가? 거룩성을 잃었을 때 잃게 됩니다. 이건 참 희한해요. 똑같은 지식입니다. 그분이 그 전과 후나 똑같은 지식, 똑같은 웅변력, 똑같은 어떠한 그 조직력, 리더십이 다 있는데 영향력이 없어져요. 영향력이. 영혼을 움직이는 파워가 없어집니다. 거룩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10대부터 뜻을 정하여 사는 다니엘을 봅니다. 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워서 자매를 음란한 마음으로 보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겼사오니 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 사역을 통해 구원한 다음에 내가 탈락할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게 무엇인가 보니까 거룩성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세상의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원본 안 보고 걸어다니는 줄 아세요?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냥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기에 그럼 신학이 제일 어려웁니까? 이걸 어떻게 그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적용 포인트가 예와 적합한 예화를 쓰는 게 중요합니까? 아웃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설교할 때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에요? 저의 대답은 일주일 동안 저의 삶이에요. 저의 삶.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게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설교라는 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에 웅변력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또 인간이 전달하는 지식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그릇이 아니면은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잃으면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아무리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어렵게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마음에 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 게 여기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뭐 거의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목사라는 분이 끔찍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그냥 앉아.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에 어떠한 타격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타격이, 그러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게 한 사람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한 교회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한 신학교의 이슈가 아니고 그가 대표하고 있는 주님의 그 주님의 나라, 그가 이제 보이고 있는 주님의 그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지. 이 가슴이 진짜 너무나 그때마다 가슴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대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언행심사. 제 일부 때 이걸 기억이 안 나갖고 성도들한테 받아낸 거. 언행심사. 우리 언어와 행동과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표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얘기해서 안 돼. 함부로 운전하고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뚜껑 열러버리고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 나라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이 짠맛을 잃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생명처럼. 이게 있어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게 있어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이 한 사람의 영광, 한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것을 생각하면은 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고 진짜 그분, 만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대사로서 모르겠어요. 저 불란서에 보냄을 받았다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다 우리 나라를 대표한다. 그렇죠? 이 불란서 사람이 한국도 모르는데 나를 통해서 한국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사가 뭐 함부로 싸우는 거 봤어요? 막 서로 대사하고 야 이거 그냥 뚜껑 열리네 하면서 막 대사가 이러는 거 봤습니까? 막 멱살 잡고 뭐 안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대사들은 안 그러죠. 못 그러죠. 나라의 명예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안 믿는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짠맛을 잃어서는 안 돼요. 거룩성을 잃어서는 안 돼. 달라야 됩니다. 아멘. 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한 갈증인가?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예요. 생명의 수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갈증을 사람들에게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이 역할을 너무나 잘했죠. 수가성 여인의 그 삶을 보면은 그의 인생은 진짜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섯 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그 옛날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다섯 번이나 결혼을 실패하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로 생각해요.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랬다는 것은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고 얼마나 남자들에게 그냥 맞았고 매맞았고 여자로서의 자긍심을 다 잃은 여인입니다. 얼마나 심령이 갈증했을까요? 그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날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갈증에 심각하게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기 전에 야, 너가 나한테 물었다면 다시는 기르지 않아도 되는 물을 줄 터인데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 그런 물 찾기 위해 지금 하루하루 사시는 거 모르네.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저에게 주세요. 이게 여인의 그 심령의 갈증에서 나오는 대답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로부터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일평생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모든 걸 다 잃고 살았던 사람이 유대 랍비이신 저분이 선지자이신 저분이 아니 더 나아가 메시아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때 메시아였던 저분이 나를 이렇게 나의 자긍심을 다시 세워줘 나에게 리스펙트를 보여주시고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대하는 거 처음 보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대하는 거 처음 보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죄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까지 다 아는 분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에 그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으로 들어가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세요. 내가 만난 저분을 여러분들이 와서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알았거든요. 다들 속삭이면서 손가락질했던 저 여인이 완전히 안면이 달라졌습니다. 그늘은 없어지고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 속이 썩어져 있었던 모습이 없어지고 속마음에서부터 보여지는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그 중심의 은혜와 평강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찌 된 일인가?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그 여인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들 찾아가서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사마리아 성에서 처음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부흥이 있지 않았고요.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부흥이 있지 않았고 제일 먼저 부흥이 있었던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왜냐하면 한 여인이 갈증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이 여인의 삶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대답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갈증을, 나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나는 절대로 저 모습이 아직 없거든. 내가 찾았던 저 모습, 예수 충만하니까 사람의 모습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안면이 변하고 사람의 그 생각이 변하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충만함을 보았을 때 갈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가 충만해야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야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원코리아 청년 수련회에서 한 탈북민 자매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들어요. 뭐 조선족, 고려인, 유럽에서, 남미에서 온 청년들의 간증을 듣는데 아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와 참 멋있다 갈증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8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10대 청소년 때에 고난의 행군을 거쳤어요. 진짜 200만 300만 이상이 죽었대죠. 그때 배고파서 그때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2000년 초반이 되었을 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렇게 싫었대.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그것도 아주 비천한 북한 마을에서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그 운명을 얼마나 탓하면서 살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해서 중국에 갔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잘 몰랐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여성들이 어떻게 됐죠? 인신매매로 많이 팔렸습니다. 이 자매의 경우에도 몇 번 인신매매 당하고 팔리는 그 아픔, 악몽이 시작이 됩니다. 배고픔을 피해서 가난을 지긋지긋한 가난을 피해서 탈북했더니 이제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한 가지 삶의 목적이 생겼대요. 살아남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탈북한 어느 한 언니뻘 되는 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이 자매가 그때 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살아남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그날부터 목적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대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탈북자에게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진짜 보화를 찾아낸 것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까지는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 목적이 있었을 때 미국 가는 것은 이거 진짜 소위 말해 땡 잡은 거, 땡 죽에 땡을 잡은 거죠. 그런데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거부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계획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도 그렇겠지만 오늘은 좀 괜찮지만 그 당시에 탈북하는 것보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더 위험합니다.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롱스토리를 이렇게 간략시킨다면은 하나님의 아주 극적인 도우심을 받아 그는 다시 가정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보위부에 이제 그 조사를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지만 한동안.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간증이 많은데 하여튼 그 간증은 다 생략하고 다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몇 해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의 이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끝난 다음에 몇 해 후가 되어서 다시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롱스토리를 다시 간략시키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서 한국에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사랑방장으로, 이제는 30대 초반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방장으로,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교회는 탈북민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랑방장으로 영혼을 잘 돌보는 정말 자랑스러운 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수차례 합니다. 자신은 원래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싫었고 혐오했고 자신의 그 운명을 항상 탓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바뀌었다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다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힘든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 주님의 작은 목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나 같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북한에서 태어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군요. 여러분,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만나 정체성이 변하니까, 정체성이 세워지니까 변하게 돼, 완전히 변하게 돼.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갈증이 생깁니다. 야, 저 자매, 저는 예수를 믿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 자매가 갖고 있는 그러한 배경에서 저는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에서 극적인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그 배경은 다르기 때문에 저 자매가 갖고 있는 갈증이 나도 원해요. 나도 저 자매가 갖고 있는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치유, 회복,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게 되더라고요.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 그 자매에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정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갈증이 내게도 생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인생의 갈증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가정의 갈증, 인생의 갈증, 미래에 대한 갈증, 삶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들은 거기서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갈증과 배고픔과 근심을 갖고 왔다면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해 주시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매의 경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고 인생에 갈증이 없을까요? 탈북민들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미래에 대해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와, 예수가 충만해지니까 거기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 주님의 그 충만한 모습, 그 충만한 모습에 진짜 저라도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과 상황과 컨디션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자유,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로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갈증을 일으켜야 그들이, 아, 맞아,
이 갈증, 이 사람 보니까 이 갈증이 어디서 해결됐나?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나에게 오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목마른 자마다 주님께서 예배 없이 채워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소금 통해서 흘러나와. 우리에게 주어진 필드가 바로 선교 필드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짠맛을, 이 거룩성을 잃지 않으면서 짠맛을 유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기 모인 백성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대답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그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고 편안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는 새로운 정체를 주시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소명을,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금 통해서 흘러나와야 됨을 깨닫고 세상에 흩어져 나의 영역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골목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성을 주님 생명처럼 여기고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며 갈증의 유일한 해결자,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